셉구가 눈이 부시다 코너를 준비했습니다. 일단은 타로 카드는 이제 묻고 더블로 가야 되거든요. 제가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아, 팡파레. 아, 데뷔 무대 팡파레 엔딩 포즈. 세상에. 영균이 저때 17살이었나요? 저때 휘영 씨가 37살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저게 몇 년 전이야? 저게 한 14년 전, 5년 전이구나. 자, 둘, 셋. 하나, 둘, 셋. 자, 여러분들을 위한 2016년 팡파레 엔딩 포즈를 재현을 하고 있습니다. 어, 2층 여러분! 네, 2층 여러분, 섹션 4. 2층에도 계시네요. 2층 판타지 여러분. 네, 안녕.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근데 저희도 이렇게 정적인 코너가 될 거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많은 배려 부탁드릴게요. 그럼 다음은 한번 재윤 씨가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저는 세븐 가겠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또 시작되는 부부. 저기에 없었던 인성 씨랑 찬희 씨. 제가 그럼 센터에 쓸게요. 네, 인성 씨랑 찬희 씨 네. 필두로 한번 해볼까요? 왜냐면 저는 센터에 욕심이 있습니다. 로운 씨도 가운데 쓰겠습니다. 아, 예, 예. 네, 그냥 앉으시면 돼요. 저기요. 이렇게 내려가면 여기, 돼요. 여기, 여기. 네, 맞아요. 오케이, 팍 치면 쭉. 무리하지 말고. 오케이, 오케이. 5, 6, 7, 8! 야, 이거 잠깐만. 아, 굉장히 미만. 아니, 근데 이거. 네, 이게 이거 깔끔하게. 함성 소리 없나요, 이거? 아니, 이거 누가 하자고 했어요? 여러분. 함성 소리. 그러니까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순간 끝이야. 아 여러분 이 분위기 당당하게 당당하게 이 분위기 제가 살리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우리가 너무 네네. 서로 민망해한다고 서로 말을 많이 할 필요 없어요. 우리 그냥 할 거 잘하면 돼요. 우리 우리 할 거 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 근데 자 일단 여기까지 저희가 제안을 해봤고요. 그러면은 바로 다음 순서로 한번 넘어가 보죠. 다음 거 좋아요. 네네. 저희는 웃음이 안 터지면 바로 버려요. 그럼 다음번엔 로운 씨가 한번 뽑아볼까요? 네 저는 2번 가겠습니다. 가자 가자. 진짜 미쳤다. 한번 가볼까요? 봅시다. 자 한번 가볼게요. 갑시다. 자 이제 SF9 텐션 올랐습니다 여러분. 저 불 붙었어요. 좀 기대해주세요 이제부터. 네.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예쁘게 포즈 한번 취해주시고요. 가운데. 지금 맞는 거예요? 맞는 맞아요? 오른쪽 분들도 한번 봐주시고요. 좋습니다. 한참 안 뭉개졌어요? 나 이게 저희끼리 환호를 하니까 한결 낫네요. 저희는 이제 막아 뜨면 안 돼요. 스페셜 버전에 들어있는 유니버스 카드 봤어요? 되게 예쁜 타로 카드 같지 않나요? 그때 타로 사이트 한번 보셨었죠? 맞아요, 맞아요. 이거랑 비슷하게 저희가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저는 그거를 네네. 일부러 안 하고 있었어요.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팬분들과 같이 하고 싶어서 아~ 먼저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저는 그러면은 어떻게 저희 제 친구 찬이랑 우정을 과연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 아 근데 여기서 안 좋게 나오면 우정 깨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오늘부로 이제 찬이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한번 17일 한 장. 어 이거 약간 좀 그러면 11일 한 장. 헷갈린 거 아니야? 그리고 1이랑 5를 더하면 6이니까 6 한 장. 왜 1이랑 5 더하면 7이죠? 에? 아? 덕라벨을 추구하는 관계. 당신의 덕라벨을 추구하는 타입입니다. 현재가 맞죠? 중요해요. 현재가. 비슷해, 현재 비슷해. 가족 같은 편안한 관계. 저 위영 씨. 위영 씨. 아 진짜 아니에요. 진짜 아니에요. 지금 라이브로 지금 많은 분들이 보고 계시는데 그거 띄어쓰기를 확실하게 해주세요. 가 패밀리 같은 그렇죠. 띄어쓰기를 확실하게 하면. 네 멤버와 당신은 가족처럼 허물 없이 지내는 누구보다 편안한 관계입니다. 서로에게 만족스럽고 딱 지금만 같았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거 나왔네. 네. 로운 씨도 한 번. 아 됐다. 예, 저도 한 번. 저는 태양이 하겠습니다. 무브를 지켜 보고 저는 정말 입덕을 했기 때문에. 네네. 숫자 뭘로 할까요, 여러분? 5번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이런 참여 좋아요. 손가락이 10개밖에 없긴 한데 원하신다면 발가락을 쓰여도 됩니다. 22번 나왔습니다. 무슨 소리라 하는지 보통 모르겠네. 어떻게 나와요? 22번 어디서 나왔죠? 22번. 4일 수도 있죠. 여기서 여기 30번 가겠습니다. 30번. 챙겨주고 싶은 부모님 같은 마음. 부모의 마음으로 멤버를 생각하고 챙겨주는 것에 익숙한 유형입니다. 그런가요? 그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빠. 나는 최영업장인. 어? 이게 현재 같은데요, 저는? 정말 무브를 보고 예, 저는 함께하지 못했지만 무브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와.